당신 어머니께 좀 전해줄래요? 부실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대체 뭘 할 생각이었던 거야 당신? 그 자리에서 달려가 주먹이라도 날릴 생각이었어? 왜? 진도준한테 분풀이라도 하게? 걱정됐나 봐. 도준이가 맞을까 봐. 정신 똑바로 차려. 당신 식구들 순양과 장손이 허점을 보일 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언제든 끌어내릴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쉽게 먹잇감이 돼준다고? 그건 내가 용납 못해. 명심해. 당신이 뒤를 보여도 되는 건 내 앞에서뿐이야. 적어도 우린 한 팀이니까. 내가 뒤를 보이면 감당은 할 수 있고? 경고했지. 건강에 해롭다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 꼭 상대를 우습게 보다가 코가 깨진다니까. 속보로 안 좋은 거 봐주는 건 오늘뿐이야. 첫날 밤이니까 우리 뜨거웠던 스킨십으로 기억해둘게. 가봐도 되지? 그래도 신혼 첫날 밤인데 잠은 분냄새 맡으면서 자야 되지 않겠어? 인간적으로.